징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놓은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용어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 어떤 청년이 많은 준비를 해서 사하라 사막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수가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식수가 없으면 사막에서 참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기진해서 쓰러졌습니다.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징크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청년의 반응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묘사를 하는 거 아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아주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지금 눈앞에 야자수가 보이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 청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아 내가 지금 물을 못 마셔서 죽을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환각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걸 환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다시 혼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에 뭐가 들리는 거 하니까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라도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데 징크가 설명하는 이 청년은 어쩌는 거 하니까 아 이제 내가 정말 죽음이 내 코앞에 왔구나. 별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막에 사는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오아시스 우물가에서 물가에서 입술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목이 말라 죽어버린 이 청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그때 그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얘야, 이 사람이 현대인이란다. 이게 징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징크가 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을 한번 횡단해야 되겠다. 예, 그런 야망 있어야지요.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횡단하기 위해서 뭐 장비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좌절이 오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고 자기 눈앞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건 환각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학 상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 평론가 수준이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둘러앉아서 정치 얘기를 하면 뭐 그거 정리하면 신문에 논설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아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진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살 길이 있는데도 그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황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 상황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나라가 없으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신하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군대도 없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주면 그저 감지덕지 하는 거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경제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빨리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뭔고 하니까, 성벽을 만들어야 먹고 살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전만 덩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세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도만 했을 리가 없는데, 여러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본문 속에서 세 번의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들이 있고, 우리 내부의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기도는 5장 19절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잘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총독보다 더 높은 자리로 출세시켜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한 은혜일까요? 바로 그 백성들을 좀더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까,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보냈습니까? 성벽 공사요? 그 공사가 왜 필요한데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친척들도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부자였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그의 친족도 그리고 그의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연봉 안 받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욕심도 좀 작은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욕심이 큰걸 우리가 흔히 봅니다. 총독의 녹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상당한 고위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녹을 안 받겠다. 왜요? 백성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 내 연봉 주기 위해서 세금 더 내야 되고 돈더 걷어야 되고 난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연봉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20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로부터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교회로부터 월급 안 받으면 당장 그달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근데 그분을 자주 만나고 지금도 아주 가까이 지내는데, 그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책을 쓰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뭐 1년에 몇 억 정도의 그 인세가 들어오는 목사들 사회에서는 재벌급에 속하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바꿔서 냅니다. 그분을 만날 때는 제가 바꿔 안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아, 나돈 필요 없어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참 귀하고도 무서운 것이 돼서, 돈을 좀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 인생이 보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이게 돈의 마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먼저 총독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그의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받는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난 그건 정말 두려워서 못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이 좀더 행복해지고, 이 백성들이 좀더 건강해지고, 이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소중한 목표를 이용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좀더 주세요. 여러분,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사를 몇 년을 했는데 뭐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나 몰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추상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복음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돈못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1만 달란트, 이거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절대로 못 갚을 만큼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과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혹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엄청난 걸 받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좀더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더 주세요. 이런 식의 누추한 계산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막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사랑하고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식이니까 막 꼴보기 싫어도 시원찮아도 내가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뭐 본능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내 가족을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장 먼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데리고 일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행복해지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요, 교역자요, 장로 권사가 돼서 교회 리더가 됐으면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하면서 살면 먹고 마시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 6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상황은 적의 공격과 위협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이게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요청을 합니다. 네 번을 전갈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못 간다, 안 간다, 내가 공사로 인해서 바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왔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 봉하지 않은 편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이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식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네가 무슨 꼴을 당할 것 같으냐, 이런 위협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아무리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총독으로 와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왕들에게 가장 두려운 얘기는 반역입니다. 나한테 충성을 하지 않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왕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이거 퍼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보냈는데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는 지금 이미 만들어진 성전, 성벽 공사가 끝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세금들 내는 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아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신임을 했는데 그런 헛소문을 쉽게 들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은 변덕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왕들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왜 적이 없었겠습니까? 산발랏 도비아 말고도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산 왕궁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런 말을 듣고 한순간에 저 느헤미야 저거 치워버려,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야,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양쪽 얘기 잘 안 듣습니다. 한쪽 얘기만 들어도 벌써 판단이 딱 섭니다. 죽일 놈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죽일 놈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길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운 소문이 봉하지 않은 편지 속에 들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시원찮은 적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꿈쩍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배경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왕하고의 관계거나 혹은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만 해도 생각해보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내 아이들과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등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난국을 잘 겪었던 일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느헤미야가 앞서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 전 일이 갑자기 툭 떠올라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 한 4살쯤 조금 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5살쯤 됐을 때, 그날 마침 제가 집에 있는 날인데 아이가 막 열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유치원을 못 가고, 그때 제가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교회 시무를 하고 있었고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애를 태워서 3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소아과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강남 구청 앞에 여영구 소아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30몇 년 동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소아과로 아이를 데리고 새 식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돼서 원장님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그 너무 좁다고, 저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애가 무슨 중병이 든 건 아니니까 애기 엄마하고 애기만 들어오라 그래서 두 사람은 들어가고 제가 이제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거 하니까, 야, 너는 네 아이가 아픈데 나한테 기도 한번 안 하는구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어서 음성 같았다고만 얘기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4년 조금 넘는 동안에 그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아프면 약 먹이면 되고 아프면 소아과 데리고 가면 되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커녕 원망을 하거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프면 뭐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가끔씩 필요하면 부르기는 하는데 그 부르는 것조차도 자주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다가올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는 6장 1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급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 하루는 느헤미야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하니까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것처럼 가고 돌아다니지 않고 집 안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방문한 총독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테니까 오늘 밤에라도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느헤미야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도 없는 파인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나마 애쓰고 있는 느헤미야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이 느헤미야를 살리는 것이 당장 중요한 일인 건 틀림없는데 자객들이 오늘 밤에라도 올지 모르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들어있으면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느헤미야는 6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죽일 것이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알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짐을 꾸릴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걸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꾸려야 되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자객이 올지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한 제사장도 아닌 그가 거기를 들어간다.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저 사람들이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매수가 돼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해서 내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고 하는 속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느헤미야도 거기가 좀 안전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라고 말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인 척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제사장이요 지도자인 에스라가 혹은 성벽공사를 완수한 느헤미야가 다 모이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다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돌려보내주시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성벽공사를 완공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목자가 좀 해보자 그래야 겨우 큐티 한번 하고 뭐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놓고 막 호나 오라고 막 엎드려 빌듯이 해야 뭐 불쌍하니까 한번 가줄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말은 아닙니다. 이웃교회 교인이 한 말입니다. 하도 막 장로님이 막 그래서 막 불쌍해서 그냥 내가 한번 가져왔다 그냥 불쌍해서 가도 간 건 잘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상황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백성들 사이에 깔려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몫을 한 것 틀림없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성경 선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능력 있고 출세하고 부자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낭송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아, 좀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들을 거 아니냐. 예, 그 말이 설교자한테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말하면 뺨때기 맞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가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안 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5년, 10년 되고 벌써 신앙 생활이 연수가 얼만데 재미없다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성경을 듣기만 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백성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왜 수문학 광장에서 매일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한 5시간,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막 울고 있는 그들에게 지도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실패를 해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주시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자.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다.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웃집에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거 보면 백성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우리가 감격해서 울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참 은혜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6장 18절 19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데 양쪽에 지도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14명이 에스라와 함께 단에 서 있습니다. 뭐 서면은 서 있었겠지만은 뭐 계속 서 있었는지는 서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계속해서 읽는 것도 에스라가 혼자서 다 읽지 않았을 겁니다. 한 30분 읽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했을 건데 근데 그 지도 리더십에 속한 분들이 14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왼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하니까 머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두어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머슬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머슬람은 포로 귀환 때부터 귀환해서 돌아올 때부터 지도자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살면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 사위를 보았던 척결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원수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라고 고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도비야에게 다 일러 바쳤다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머슬람입니다. 그런데 이 머슬람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단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머슬람도 어느 시간에 성경 낭송에 동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머슬람이 이전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큰 잘못을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여전히 리더의 자리에 두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가는 이 일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 유리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세월과 함께 쌓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단순히 정보에서 얻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짧은 기간 안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을 살면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계속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날 내가 부족했던 것 때문에 내가 느헤미야가 갔던 이런 길을 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2500년 전에 느헤미야 같은 분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느헤미야가 앞서 걸어간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